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검은 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퍼스트 독으로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목받는 법에 능통한 박 대표는 케어를 연간 후원금 20억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올해 봄까지 케어의 동물보호소가 있던 내촌면. 임대 기간이 끝나 건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중입니다. 내촌 보호소의 땅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체를 묻었다고 의심되는 자리예요. 내가 퇴근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보낼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오면은 없어 안 보이거나 그렇게 됐죠. 안락사한 사체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에 박소연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동물보호운동가 박희태 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청 관계자와 함께 땅을 파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 이게 파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포천시하고 포크레인 갖고 왔으니까 안에 보호소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좋다면 입구만 파자. 입구에 팠는데 몇 마리가 나온 거예요. 입구에서. 네, 몇 마리 나왔어요. 근데 그건 자기네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한 거지. 최근에서야 사체 매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이 방법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남양주시에다가 고민을 나눠서 다른 동물들 철처분할 때 그 위에 사체를 이렇게 매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을 깔고 하거나 그 위에 석회가루를 깔고 이렇게 뿌리거나 해서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일부를 그렇게 했고요. 해당 지자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매립 방법을 안내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쪽 그때도 박기태가 와서 뭐 파고 그랬죠. 사체 매립이 불법인 건 알았지만 직원들은 박 대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지시한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이 아깝고 지출되는 돈이 아깝고 한 가지는 이제 안락사 안 되는 안 하는 보호소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자면 몰래 제가 지금도 꿈에 얘네들을 봐요. 얘네들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누군가의 목숨을 사람이라는 이유로 결정지어서 넌 죽어, 넌 살아. 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2011년 12월 늦은 밤 청량리 도살장에 박소연 씨가 무단으로 잠입했습니다. 도살장에 갇혀있던 개 8마리를 빼낸 것입니다. 내촌 보호소로 데려온 개들은 검사조차 하지 않고 견사에 넣었습니다. 구조된 개들이 홍역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당시 구조를 함께했던 해외 동물단체 IDA가 청량리 개들의 안락사를 반대하자 박소연 대표는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청량리 개들은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치료하지 말고 키트 검사해서 양성이 되면 무조건 안락사를 하세요. 대표가 지원을 할 때 이렇게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홍역의 울문 기존 보호소 개들에게 안락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보다 못해 봉사자가 나선 것입니다. 내게 제가 돈 들여서 살려드리죠 라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냥 허락을 해줘요. 행복길 때는 개들이 정상에 안 나. 봉사자가 보호소 개들을 데리고 찾아간 동물병원. 수의사는 그때 그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한 세 마리는 아예 무정상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세 마리는 갔고 나머지 세 마리는 초기 그러니까 콧물이 조금 나는 정도. 여섯 마리 전부 다 완치돼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래가지고 뭐 특별히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었어요. 초기 때는 사실 안락사는 거의 안 해요.
홍역 초기라 치료는 금방 끝났고 봉사자 덕분에 보호소 개들은 다행히 안락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청량리 구조 그 이면에 보호소 내 동물들을 저버린 박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길 없는 사람들은 박 대표의 구조 활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끔찍한 일은 더 있습니다. 무분별한 합사로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비웠냐고 해서 안 비웠다 그러니까 앞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짓돌물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그 던져서 던지다시피 해서 쳐넣더라고요. 합사를 시키고 가는 비우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요? 한 마리가 딱 공격하면 그 신호가 낮춰가고 그게 신호가 돼갖고 동시에 애들이 와서 무는데 양쪽에서 물리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이. 동물의 특징과 공격 성향에 따라 분리 조치해야 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끔찍한 사고가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혹소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적절한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야기한다면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한 거죠. 박소연 대표를 비판하면 어김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허위 사실들을 막 유포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 보험 사기꾼이고 집안은 대대로 개를 잡아먹는 개장사 집안, 뭐 개백병 집안, 뭐 신분을 속이고 뭐 가입했다 이런 것들이 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이제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여러 번 했죠. 예, 그 다중 아이들을 써서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순영 씨에게 비난글을 쓴 아이들을 추적해보니 작성자 이름은 여러 개지만 개인정보는 하나였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를 자세히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전화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랬을 때 그거 실은 본인이라고. 그래서 그럼 지금 회원 이름으로 글을 올리신 거냐고 댓글을 다신 거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박소연 대표의 생일 감사글입니다. 같은 IP 주소, 다른 이름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글도 보입니다. 지난 3월 31일 케어 총회가 열렸습니다. 안락사다! 웬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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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원이! 사태원아! 사태원아! 부산장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어디 갔어요? 부산장 가서 어디서 했어요? 어쨌든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 찬성하면 안 되듯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한국 땅에 살면서. 이날 정혜원 중심으로 대표 회의만을 상정하려다 무산됐습니다. 그거 어쨌든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안 돼요. 지금은 그냥 기타 질문밖에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안건도 발의가 되네요. 그 사람들 표현은 일회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라면은 다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